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해임 의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일단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주성 기자입니다.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 만에 일입니다. 해임 의결로 총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정작 후임 인선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김기선 전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일부에서는 이사회와 과기부가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 명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총장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의혹에 대한 과기부 감사에서 주의 정도의 처분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은 저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전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용되면 김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되면 이사회가 사임 논란 끝에 총장을 해임한 선례로 남게 되는 등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커다란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정상화 빨리 돼야 된다. 원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쓰겠어요. 광주과학기원 이사회는 후임 총장 인선 절차와 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